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발 KTX 개통을 위한 필수 작업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총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그가 출마할 경우 차기 경제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오염토가 발견된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 경기 지역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차기 청장 인선 절차는 기약 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인천경제청장은 지방관리관 직급으로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투자유치,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청장은 송도 809, 아리, 비원, 비투블로 K-POP시티 사업 특혜 논란을 보도한 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언론사는 인천경제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살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김 청장을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사안을 설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관련 조사, 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의 의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기술 개발 의혹을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경기 지역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조합을 통해 기업 추천을 요청하지 않아 문제이며 경기도는 9,023억 원 중 6,306억 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 역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평균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허예회 경기 인천 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계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적극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